대칭을 이루는 소품들까지 마치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드는 이 방은 저만의 분위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제 의지가 반영된 방입니다. 이 방에서 귀만의 분위기를 느끼시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더라도 끼니는 꼭 챙겨 드시길 바라고 또 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하는 저의 마음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의상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? 홈웨어로 보였나요? 외출을 준비한 의상처럼 보였나요? 편하지는 않지만 편한 옷을 표현해봤는데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모든 물건, 소품 하나하나가 모여서 저의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콕 집어 말하기보다는 굳이 꼽자면 뒤에 걸린 사진입니다.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의 시선을 그대로 옮긴 사진을 통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공간에 있는 저를 모두 표현할 수 있어서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인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지민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지민입니다. 이 방은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방입니다. 화려한 꽃들이 많지만 그 속에 수수하고 감성적인 포인트가 있는 방입니다. 저는 뭐든 조금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방도 보시면 주변의 아름다운 꽃들과는 대비되게 저만 아무런 색이 없는데요.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. 주변의 따뜻한 꽃 색상과 대비되도록 저는 아무런 색이 없는 어두운 의상을 입어봤습니다. 저와 꽃 모두 아미 여러분에게 예쁘게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전해졌나요?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사실 이 방에서는 특정 물건보다는 전체적인 색의 조화가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. 단조로운 색의 의상, 다채로운 꽃의 색이 대비를 이루지만 그 조화를 통해 각자의 존재를 확실히 알리고 있습니다. 아름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아림입니다. 온기가 느껴지는 저의 방을 소개합니다.
이 방은 화이트와 우드 색깔로 꾸며진 방입니다. 품 안처럼 온기가 가득 감도는 것이 이 방의 매력 포인트입니다. 깔끔한 분위기에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림까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방 안에 도자기를 추가하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. 일상을 보내는 방인 만큼 쉽게 질리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화이트 인테리어에 우드로 꾸며봤는데 아미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? 긴팔 상의에 반바지를 가장 완벽한 옷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나무로 된 소품들입니다. 나무 화분, 인형, 테이블, 벽까지 이 방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저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. 제 개인 취향을 모두 담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과 스피커에 중점을 두고 꾸몄습니다.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가득 채워져 저의 내면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런 방을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. 음악이란 것은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힘과 위로,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을 들으시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번 의상에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았어요. 근데 이 공간과 가장 잘 어울려서 전국의 방에 있는 전국을 가장 멋있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다들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맞습니다. 스피커입니다. 스피커는 단순히 음악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을 같이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으로 꼽아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진해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진입니다. 보석으로 가득 찬 이 방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누가 보석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인데요. 저는 처음 이 방에 입장했을 때 거대한 보석이 있어서 그 느낌에 압도당해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 그 보석이 바로 저였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방의 가장 큰 보석에 단번에 매료되지 않으셨나요? 여러분은 혹시 한 분 한 분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잊고 살아오지 않으셨나요?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누구보다 멋있게 반짝이는 보석이라고 생각하며 저처럼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빛 보석으로 가득 찬 방 안에 편안히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 보석에 어울리는 실크 바지, 나이트 가운, 슬리퍼로 의상을 준비했습니다.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연보라색 소파, 크리스탈 샹들리에.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단연코 저 자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보석처럼 반짝이며 이 방에 잘 스며든 그 모습은 그 자체로 안녕하세요. 슈가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슈가입니다. 저에게 블루, 파란색은 큰 의미가 있는 색이어서 이 방을 구성하는 핵심 컬러로 정했는데요. 화이트로만 이루어진 방보다 화이트와 블루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전달되는 차가운 느낌이 매력적인 이 방에는 다양한 파란색이 사용되었습니다. 은은한 파스텔톤의 파란색, 묵직한 벨벳의 파란색, 제주바다처럼 짙고 푸른 파란색 등 이 방의 파란색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의 파란색으로 다가갈지 궁금합니다. 방의 핵심 컬러인 블루톤으로 저의 스타일을 살려서 입어보았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바닥에 놓인 쇠구슬, 제 목걸이, 무심한 듯 툭 신고 온 슬리퍼 아닙니다. 이 방의 핵심은 바로 거울입니다. 거울은 참 특별한 물건이죠. 내 자신을 비춰주고 내가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일깨워주니까요. 이번 앨범 빛 또한 거울처럼 저희의 모습 그대로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각각 멤버들의 참여가 정말 돋보이는 앨범이라 기대합니다.
기대가 됩니다. 제이홉의 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이 방의 큐레이터 제이홉입니다. 이 방은 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을 알려주는 방입니다. 이 공간은 제이홉처럼 밝고 컬러풀하고 에너지틱한 분위기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. 저의 존재를 알려주는 것 같은 이 방의 에너지를 아미 여러분도 사진을 통해서나마 느끼시고 많이 받아가셨습니다. 여러분은 이 방에서 저를 가장 잘 표현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늘 어디 나갈 때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. 방 가운데 진열해둔 신발들과 제가 입은 옷은 이 방에서 제이홉을 가장 잘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. 신발들은 요즘 제가 실제로 자주 입는 색상들을 고려해서 넣어보았습니다. 방에는 편안함을 담았습니다. 방에서 충분히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룩으로 제가 진짜 평소에 방에서 입는 로브의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.